1971년 29살의 한 청년이 남경산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이유는 그가 폐질환으로 인하여서 거의 죽을 위기에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결해 주시기를, 병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빨간 십자가였습니다. 빨갛게 불타오르는 그 십자가를 보고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서는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시골 그 동네 이름은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오살리 문덕에 있는 아주 시골 외진 그 교회였습니다. 성도 수가 20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십자가를 간절히 전파하라. 그 뜨거운 십자가,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그 십자가를 전파하라는 말씀을 듣고 시골에서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2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교인이 어느덧 100명이 넘어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100명으로 넘어가게 되었냐면 그 당시에 지체 부자유자가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몸이 불편하였는데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그 지체 부자유자를 위해서 잘자리를 제공을 해주었고 그뿐만 아닙니다. 그 동네 한 동네 건너서 장로님의 따님과 중매를 해서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혼여행도 보내주었습니다. 그 신혼여행의 운전자는 바로 이 목사님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신문에까지 나왔습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여서 점점 정말 그 교회가 성령에 불타는 교회로 바꾸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주일이 지나고 나서 그 지체 부자였던 그 청년이 교인들 50명을 데리고 그 교회 옆에 있는 엘리야의 무슨 이단에 빠져서 50명을 데리고 도망을 친 겁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목사님은 크나큰 실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은퇴할 때까지 그 성령에 불타오르는 그 십자가를 붙들며 목회를 하였습니다. 이 목회를 하신 분은 바로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비록 전라북도 이산시 춘포면 오살리 문덕 시골이라는 아주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했지만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분명한 신앙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다니엘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여호야김 3세 시대입니다. 주전 605년 시기에 갈그미스 전투 이후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여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곳에 있었던 젊은이들 다니엘을 비롯하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히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3장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다니엘서 2장 본문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주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 대한 꿈의 예언을 다니엘이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바에 따르면 신상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례차례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장 마지막에 이르러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3장 본문에 보면 그가 꿈을 꿨던 그 신상을 이제는 만듭니다. 뭘로 만듭니까?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듭니다. 저는 이 본문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기록된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궁중 이야기인데 특히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금으로 만든 신상은 아람어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젤렘 다하브입니다. 젤렘은 형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다하브는 히브리어의 자하브, 바로 골드, 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젤렘은 바로 형상입니다. 젤렘이 어디에서 먼저 나왔습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 젤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무엇을 만듭니까? 다하브, 자하브, 금으로 만든 젤렘 형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음악이 울릴 때마다, 풍악이 울릴 때마다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 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도록 시켰습니다. 그 신상의 규모는 60규빗, 높이는 60규빗, 넓이는 6규빗이라고 하는데 이 규빗은 여러분들 많이 알다시피 이 가운데 손가락부터 여기 팔꿈치까지 대략 45cm 되는데요. 이 수치를 재보니까 높이가 30m 정도 되고 넓이가 3m 정도 됩니다. 이와 비슷한 신상이 어디 있을까 구글로 서칭을 해보니까 가장 비슷한 것이 최근에 만든 마오쩌둥 신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으로 만든 건데 차마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고요. 예. 그런 신상이 보이는 겁니다. 어디든지 보일 수 있는 큰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사람들이 절을 해야 하는 겁니다. 금으로 만든 젤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갈대아인들이 등장합니다. 갈대아인들이 항상 노리고 있던 사람들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그런데요, 3장 8절에 참소하니라. 여러분들은 이거 아마도 영어로 accused로 번역이 될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이 아람어를 보니까요, 아칼 파츠하로 되어 있습니다. 아칼은 히브리어로 먹다, 파츠하는 조각,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조각조각 먹어치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특히 바빌론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지 않고 갈대아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갈대아인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인 나부폴라살 왕이, 여러분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밑에 하류 쪽에 위치했던 바빌론의 그 세력 가운데 갈대아 그 촌동네, 정말 그 수풀이 우거졌던 그 촌동네에 있었던 갈대아 사람들의 그 지도자였던 촌장인 나부폴라살 왕이 주전 605년도에 아시리아와 주변 민족들의 그 연합을 완전히 해치우고 그가 최고의 왕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갈대아인들은 느부갓네살 왕과 혈통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함께할 수 있는 지지 세력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갈대아인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을 세운 겁니다. 포로로 끌고 온 유대인들을 세운 겁니다. 갈대아인들이 가지고 있던 꿈은 무엇입니까? 바로 높은 지위나 직책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직책을 방해했던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유대인들,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18절 말씀을 아람어로 직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당신에게 알려진 대로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젤렘 다하브가 아니고 젤렘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는 비록 포로도 끌려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팔팔 끓는 그 풀무불에 들어가라 할지라도 당당하였습니다.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신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이 꿈을 갖고 앞으로 전진할 때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꿈을 이루어줄 것 같은데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의 정말 지니처럼 뭔가 이야기를 하나님 뿡 나타나서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들어주실 텐데 그런데 가끔 보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지 않으셔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는 젤렘 엘로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는 저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방학이 있었을 때 여름방학이 되어서 제가 오랫동안 계속 어떤 플랜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이 있었고 이 계획이 성사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한 6개월간 준비를 했는데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아,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도 약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공원을 산책을 하다가 정말 얼굴이 막 잿빛이 되고 바닥만 바라보고 있는데 순간 한 이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예, 고양이를 봤습니다. 저는 이 고양이를 보면서 얼마나 평안한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고양이는요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더 다른 글에 보세요. 눈 감고 얼마나 평안합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신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 잿빛으로 바꿀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강의를 듣고 나서 얼굴이 환하게 할렐루야 하면서 바뀌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니하실 자도 믿음은 꿈을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경험하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그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들을 끌고 갔던 용사마저도 워낙 뜨거우니까 그 가운데 그 불로 인하여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다음에 그 카톨릭에서 보는 공동 번역본, 1977년도에 개신교와 카톨릭이 같이 번역을 했던 공동 번역본에 의하면 풀무불로 들어간 사건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그 내용 중간에 아사랴의 기도와 새 젊은이의 노래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아사랴는 바로 아벳느고인데 아사랴의 고백을 보면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풀무덩이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 반복됩니다. 당신을 송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절과 3절에 볼 수 있듯이 풀무덩이 속에서 그들은 주님을 송축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25절의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 옆에 네 번째 존재를 보게 되는데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마르 엘라힌, 즉 벤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로마 황제 치하에서 박해를 받고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도시 밑에 카타콤을 만들었습니다. 그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그들이 벽화를 만들었는데 하나씩 보여드리면 예, 그들의 벽화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벽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더불어 함께 있었던 존재의 사진입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옆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바로 위쪽에 비둘기와 같은 형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비둘기는 무엇일까요? 성령님입니다. 로마 카타콤 하에 있었던 그들은 바로 네 번째 존재가 누구이냐? 비록 박해를 받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들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엔도 시사쿠의 종교 소설인 사일런스, 침묵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16년도에
마틴 스코세지 감독에 의하여서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배경은 17세기에 그 임진왜란 지난 다음에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서 엔도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엔도 시대는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각국에 있는 여러 문화와 문명들을 받아들이는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 대해서도 오픈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가장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이 시기에 크리스찬들 일본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아주 극심한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때 그들이 진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후미에를 밟는 거였습니다. 후미에 사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상이 적기 기록 조각이 되어 있는 그 조각상에 그들이 발로 밟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요, 이 영화에서 소설 끝에 보면 이 로드리그라는 포르투갈 신부가 있는데 이 신부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차마 그 신상 앞에 자기의 발을 올릴 수 없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옆에서는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많은 일본 기독교인들이 거꾸로 몸을 매달은 채 목에는 동맥을 피를 이렇게 해서 피가 거꾸로 뚝뚝 떨어지는 상황에서 신음하는 그 목소리는 지옥과 다름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죽음을 앞에서 두려워하는 시기에 이 죽음을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침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밟아라.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라.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고통의 현장을 우리 주님은 외면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친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비록 저 바벨론 사람들은 뜨거운 불로 새 친구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새 사람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 사람들은 성령의 불이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불을 체험하였고 그 성령의 불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히브리 강의를 하면서 가장 선명하게 다오는 히브리어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씨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마치 박명수가 이씨 하듯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씨. 그 다음에 여성은 이샤. 자, 옆에 분들과 한번 남성들 향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씨. 예, 그 다음에 이샤. 그 다음에 불은 파이어, 애쉬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애쉬. 이씨. 이샤. 애쉬. 자, 여러분, 이 히브리 단어에 동일하게 나오는 게 뭡니까? 알레포와 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가운데 마음과의 성령의 불 애쉬가 있어야 합니다. 애쉬, 파이어, 성령님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두렵지 않은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어떠한 상황에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내 모든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사랑하는 장신 공동체 모두가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주신 꿈, 그 꿈을 향해 달려갈 때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의 불, 그 불을 끄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장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